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다섯 편의 알츠하이머 병이 지금 현재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치료법이 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는지 등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 치매죠, 치매. 알츠하이머병의 지평선에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 지평선에는 지금 현재 우선 질병이 뇌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어떻게 그 세포를 죽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증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질병 과정을 차단하는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알츠하이머 치료에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암이 있겠죠. 암에 대한 약물이나, 에이즈에 대한 약물이나, 여러 가지 단일 약물이, 유사한 이런 약물들을 조합해서, 약물 조합을 만들어서 치료를 하게 될것 같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노클로날 항체로 알려진 여러 약물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플라그에 응집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형성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제거하고 신체가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약물 물질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하면은 아밀로이드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는 미래학자이고 의사가 아니지만은 미래학자, 특히 수명 연장, 장수, 학에서는 이 치매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80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치매에 대한, 치매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요. 알츠하이머 치료의 지평선에 무엇이 있나? 메이요 클리닉에서 쓴 글입니다. 메이요 클리닉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는 기억 상실의 증상, 그러니까 뭐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죠. 증상과 사고가 제대로 안 된다. 그리고 추론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이런 약물이 많습니다. 이러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뇌세포에서 다른 뇌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뇌하학 물질의 성능을 향상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이 뇌세포의 근본적인 쇠퇴나 뇌세포의 사멸을 막지는 못합니다. 더 많은 세포가 죽을수록 알츠하이머병은 더욱더 진행이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치매 약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아주 경증인지 장애일 때 성능을 그죠 약간 향상시켜주고 치매로 가는 길을 좀 천천히 그죠 만들어주는 거죠. 전문가들은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막거나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질병이 뇌를 어떻게 방해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잠재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 개발 중입니다. 미래에 알츠하이머 치료에는 이제 암이나 에이즈나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을 조합한 약물 조합이 많이 이용될 것 같아. 우선 사람들은 플라크를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미세한 덩어리를 표적으로 합니다. 그게 최초에 나온 이제 치료제 같은 거죠. 플라크는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적인 징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뇌에 플라크가 끼어 있는 거죠. 노란 색깔로 이렇게 플라크가 끼어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목표로 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면역 체계를 우선 그죠? 잘 봅니다. 모노클로날 항체에 알려진 이 여러 약물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플라크에 응집하는 것을 막고 플라그가 그죠? 딱 들어붙어가지고 응집되는 거를 방지하고,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제거하고, 신체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데, 스스로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So, monoclonal
클로날 항체는 외부 침입자 또는 백신에 대한 면역체계의 반응을 일부러 신체가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이런 항체를 모방합니다. 2021년 6월 미국의 FDA는 일부 알츠하이머 치료에 아두카누맙을 승인했습니다. 아주 뭐 그 굉장히 그죠 놀라운 이야기죠. 작년이었습니다. 새로운 약이 이제 두 번째 약이 나온 거죠. 아두카누맙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뇌의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표적으로 하고 제거해주고 그래서 알츠하이머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승인된 최초의 약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FDA는 약물의 이점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추가 연구를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약물을 승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또한 어떤 환자가 약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식별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나 알츠하이머라고 다 이 약을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단일 클론 항체, 이,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한, 그죠. 아두카누맙은 아밀로이드 제거 가능성을 보여서 임상 3상 시험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게 도나네맙이라는 것도 이제 이상 실험에 들어갔고 가능성을 보인 거고 다른 클론 단일 클론 항체 3상으로 진입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레카네맙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아무튼 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구에서 단일 클론 항체인 솔라네주맙 또 경증 또는 중증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어떠한 이점도 나타내지 않는다. 아주 경증일 때만 그저 좀 치료가 된다 이런 겁니다. 질병 진행 초기에 솔라네주맙을 투여하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 이 약은 안전한 것으로 보였고 솔라네주맙은 질병의 전 임상 단계에서 계속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괴방지, 조기에 가능한 암치료제로 개발된 이 약물이 사라카티닙이 있는데 현재 알츠하이머병에서도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생쥐에서 이 약물은 시냅스가 다시 작동하도록 하는 단백질을 차단했고요. 동물은 일부 기억상실의 역전을 해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쥐 실험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타났고 현재 가능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 사라카티닙에 대한 인간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차단제. 이러한 치료법은 뇌에서 형성되는 베타아밀로이드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지만은 베타아밀로이드를 생산을 감소시켜요. 연구에 따르면 베타아밀로이드는 서로 다른 효소에 의해 수행되는 두 단계의 모 단백질에서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실험 약물은 이러한 효소의 활성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들은 베타 및 감마 분비 효소 억제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베타 세크레타제 억제제는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지 않았고 경증, 중증도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도 일으켰고 약물 메커니즘에 대한 그죠 뭐 열정을 감소시켰다. 아무튼 100% 좋은 건 아니다.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타우가 엉키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뇌세포 수송 시스템은 타우라는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또는 다른 일반적인 뇌 이상인 엉킴, 그죠? 타우가 엉킨다 그래요. 엉킴이라는 미세한 섬유로 뒤틀릴 때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타우가 엉키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그죠?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 생기는 거, 타우 엉키는 거, 엉킴 이런 거를 우리가 없애야 알츠하이머가 낫는 겁니다. 타우 응집 액제제, 타우 응집 억제제 및 타우 백신은 현재 임상 실험 중입니다. 또 염증을 감소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알츠하이머는 만성이고 낮은 수준의 뇌세포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의 염증 과정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약물에 그죠? 사르그람 모스티민, 모스팀이라는 게
루티네라는 것이 현재 연구 중이고요. 약물이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서 유해한 단백질로부터 뇌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약물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연구원들은 당뇨병 치료제인 피오글리타존, 액토스라는 거를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염증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고 할인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약은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연구도 또 합니다. 연구자들은 뇌와 뇌 세포 기능에 대한 인슐린의 영향과 알츠하이머에 관련되어 있는 뇌의 인슐린 변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비강 스프레이를 테스트한 사람 시험에서 약물이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아직까지는 약물이 크게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속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 머리 연결 연구입니다. 이제 증가하는 증거는 뇌 건강이 심장, 혈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치매 발병 위험은 심장이나 동맥을 손상시키는 많은 상태의 결과로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은 심장이 나빠지거나 동맥에 손상이 오거나 이럴 때는 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뇌졸중,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이런 것을 앓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범을 해서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이 연결을 가장 잘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심장질환 위험 요인에 대한 현재 약물, 연구원들은 현재 혈관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혈압약물과 같은 약물이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장질환, 혈압약물 이런 거를 먹여도 알츠하이머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심장질환, 그 다음에 혈관질환 이런 것이 다 알츠하이머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표적을 겨냥한 약물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추가 연구에서 심장병과 알츠하이머병 사이에 연관성이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작용할 새로운 약물 표적을 찾는지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선택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낮에 운동을 하고 심장에 좋은 식단을 섭취하는 것과 같이 심장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진 생활 방식을 선택을 하면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지연시킨다. 그러니까 심장병 조심하고 심장병 걸리지 않게 여러 가지 운동, 그죠? 식단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결국은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좋다라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폐경기 또는 조기 폐경 기간 동안에 최소 1년 동안 에스트로겐 기반 호르몬 요법을 복용하면 알츠하이머 병 위험이 더 높은 여성의 사고력과 기억력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들이 알츠하이머 병에 더 많이 걸리는 거죠. 여자들이 치매에 더 많이 걸리는데 이런 여성의 사고력과 기억력을 보호하는 것이 지금 그죠. 호르몬을 최소 1년 동안 에스트로겐 맞는 거죠. 호르몬 요법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에스트로겐이 어떤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일부 연구도 있고요. 추가 연구도 이제 상충되는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권장사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에스트로겐과 인지기능 간의 관계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알츠하이머의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항상 느리고 힘든 과정이죠. 새로운 치료 옵션을 기다리는 알츠하이머 환자와 가족들은 정말 실망을 많이 하는데요. 발견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제약회사하고 비영리재단하고 정부 고문인 CAMD 그죠? Coalition Against the Major Diseases라고 이게 CAMD가 알츠하이머 임상 시험 데이터를 공유하는 최초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제 이게 아주 특징적인 이런 하나의 전략이죠. 여러 재단이, 여러 단체가 함께, 그죠, 협력해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해서 같이 이제, 질병을, 그죠, 연구하고 있고요. 자, CMMD는
데이터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CDISC라는 걸 만들었어요. Clinical Data Interchange Standards Consortium.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데이터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이런 그 연구기구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데이터 표준과 6,500명 이상의 연구 참가자 데이터 공유가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학 연구에 의하면 경미한 인지장애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고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 검사를 통해서 빨리 발견하는 게 아무튼 초기 발견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앞위에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약을 그저 개발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선에는 아주 초기 인지 기능이 몇 단계인지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은 지금 한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경도 인지장애 검사, 골든 타임에 딱 알게 되어야 합니다. 너무 늦으면은 이제 치료법이 없어요. 치매 환자 70%가, 발병률이 높은 알츠하이머 병 퇴행성 뇌질환이다. 이 병의 원인은 아밀로이드 플라그와 타우 탱글이, 타우 엉킴이 뇌 안에 쌓이면서 신경세포의 손상과 뉴런 간의 연결에 손상을 유발하여서 알츠하이머 병이 일어난다. 기억력,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면서 60대 후반 발병률은 2%, 70대 후반은 10% 증가한다. 알츠하이머는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2배 이상 많다. 가족력이 있거나 또 아포지질단백 유전자 중에 E4 아형이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혈압, 당뇨, 만성질환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활동량이 부족한 경우에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된다. 음주혈변, 우울증, 뭐 사회적인 고립도 당연히 나쁘고요. 알츠하이머 병을 앓게 되면 주로 집중력 감소와 기억장애, 자기가 길을 잃어요. 집을 못 찾아요. 신체적인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우울감, 불안감, 이상한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욕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환각, 망상, 언어 등 여러 장애가 오며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치매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주관적으로 인지저하와 경도인지장애 단계가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발병 원인을 밝혀내고 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과정이 세밀하게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아직 알츠하이머 병이 있더라도 증상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관리를 해야 되고요. 예, 이 서울 한의원의 박주홍 원장님이 쓴 이 글입니다. 보시면 이 글을 약간 제가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네.